지태님께 건의해야 하는 컨텐츠. 우익단체 뉴라이트 쪽 주장이긴 한데요. 저도 매우 궁금해서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먹혔다면 어땠을지 역사학자의 전문적인 시선을 배우고 싶어요 하는데 저는 물론 역사의 정답은 없고 역사를 가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먹혔다면 어땠을지 이런 가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제한테 그렇게 응? 우리가 응? 맨날 한일전하고 한일전하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그럴 만큼의 엄청난 그 뭐냐 목표 동기부여가 생기는데 그만큼 일본하고의 우리가 응?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 있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응? 역사적으로 정말 그 상처를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먹혔다면 어땠을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일본한테 식민지 통치를 안 당했어도 이거는 뭐냐 자기가 자기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거는 생각해야 될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스스로 대한제국이 자생하기 힘들었을 거고 만약 러시아한테 먹혔다면 지금 소련연방처럼 됐을 거라고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딴 주장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까지 가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지금 그 빡치거든요? 이거는 나보다 막 대학 교수고 나보다 나이 많은 학자라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못 참는다 진짜. 그러니까 뉴라이트 누구예요? 이름 어떻게 된 학자예요? 응? 아주 오늘 나 이따가 약속 나가야 돼서 일찍 자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잠을 다 깨우는 그 나를 버럭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은 몰라요? 그럼 혹시 이거 뉴라이트 쪽에서 퍼온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거를? 이거 지금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강퇴사유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가져야 될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 친구? 그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어? 그 친구한테 무슨 생각이에요? 어?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인드가 어떻게 된 거구만. 응? 그래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정은 좀 해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이 아니고 다른 나라한테 식민지?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생각이 아니지. 아우 진짜 만약에 내가 그 친구분을요 내가 만약에 출자에서 봤죠? 그건 내가 그냥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 연락 끊어요. 술값? 그 사람이 내라고 해. 그 사람한테는 뭐 술을 사줄 가치도 없지. 역사학자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일단은 이거는 역사학자 개인적으로한테 그런 질문 하는 것을 넘어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어? 대한민국 그 독립투사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독립투사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자 이거는 약간 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야 내가 만약에 막 다른 남자하고 둘이서 1박 2일 여행 갔다 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그 마인드보다도 더 더러운 마인드예요.
왜냐면 1박의 여행이면 뭐 각박 쓰면 상관없잖아. 근데 이거는요, 그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그 식민지를 먹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은 진짜, 그거는 만약에, 그거는 이건 기회주의자야. 딱그 기회를 봐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 더 뭔가, 내가 더뭘더 챙겨 먹을 그런 수단이 될까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거는 자기 나라를 뭐 어떻게 해서든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응? 자기 몸까지 팔려고 할 걸? 응? 뭐냐, 돈만 벌수 있으면? 딱 그런 마인드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일제한테 당한 거예요. 응? 자기 챙겨 먹을 것 때문에 나라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응? 팔아먹으려고 한 놈들 때문에. 응? 내가 아마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데,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사람의 자손 만나게 된다면요? 뭐 특히 뭐 이완용의 핏줄? 그 이완용의 후손을 만난다면요? 저? 그 자리에서 아마 방송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 엄청난 쌍욕을 해냈을걸요? 응? 너희들 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응? 그런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만약에 그 친구분이 이 채팅방에 있었으면 저 그분 바로 블랙 넣었을 거예요. 친일의 후손인 곳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기업 쪽은. 왜냐면요, 그 일제시대의 그 통치 방식이 약간 시대가 조금 달라요. 그 무단 통치 시대, 그냥 헌병 경찰 앞세워서 뭐든지 안 돼,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제 그 살살 뭐 구슬려고 그 문화 통치 해가지고, 그래, 학교 세우려면 세워, 회사 세우려면 세워, 신고제로 바꿨어요. 회사 만드는 거를. 사실 그때 만들어졌던 회사도 지금의 삼성그룹의 그 모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이병철 전 회장 있죠. 그 시대에 사업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무작정 친일의 후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었던 기업들요, 한국인 기업들 다 일본인 그 기업들 이런 거에 다막 먹혀 들어가고 다 이용당했을걸요? 어쨌든 그렇고, 그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핏줄로만 사람 보기도 솔직히 좀 힘든 건 있어. 그러니까 분명 조상은 친일 행위를 했어. 근데 그 조상의 후손들은 친일행위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후손들은 조상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해요. 근데 이완용의 후손들? 공개 사과한 거 봤어요? 내 기억이 없는데?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공개 사과를 했으면, 이거 역사 시간에 선생님들도 얘기해요. 공개 사과한 적 없잖아요. 이, 응? 뭐냐, 간도 쓸개도 없는 그 집안이야. 하여간 전범행위, 그 일본의 그 전범행위보다도 더 더러운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그 뭐냐, 이완용 집안의 그 후손도 그것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네 그 재산 땅 뺏긴 거 그거 돌려달라고 하고 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휴. 하여간,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말은요,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가 아니고,
이거는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완용 재산 다 뱉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근데 이게 이미 다 팔아먹은 거 아닐까요? 뱉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다 팔아먹었을 것 같아, 이미. 자기들 돈 챙기려고. 그 문제 걸리기 전에 이미 다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참 더러워.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가요, 꼭 당나라하고 무작정 그렇게 싸우기만 했어야 됐을까요?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나라가 한번 나라가 흥했으면 역사 속에서 나라가 한번 흥하고 망하고 그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이 사이클이 짧을 수가 있고 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남북한을 분단하고 고구려의 통일하고는요, 이거는 연관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시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 남북한의 그 문제는요, 그거는 사실 그 당시 시대에 세계가 전체적으로 좀큰 문제가 됐던 그 이념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 남북한이 그냥 우리 민족끼리가 찢긴 게 아니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까지 다 껴서 찢긴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념 문제를 찢겼던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아니죠. 민주하고 공화하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거겠죠. 육군복무신조 첫 번째 항목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소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육군복무신조 한번 재창하고 주무세요. 그런 생각 하시기 전에. 지금 뭐 점호 시간도 아니고 군인 육군 복무 신조 1부터 4까지 그냥 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여간 방종하기 전에 굉장히 지금 빡친 채팅 하나 읽어가지고 갑자기 지금 기분이 겁나게 빡치네요.